김지하 시인의 이야기 모음집 밥의 내용을 토대로 꾸며낸 마당굿입니다. 밥의 본질과 생명의 세계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한 이 마당굿은 세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마당, 똥이 밥이다에서는 생태계의 유기적 순환, 특히 자연농법의 중요성을 잡생놀이의 틀에 담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둘째 마당 식사가 제사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향하설위 사상을 방송 프로그램 형식을 활용하여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셋째 마당 나는 밥이다에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닌 공생공존의 세계관을 감옥 안에서의 재판놀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무려 30여 가지의 배역이 등장하지만 이 모든 역할을 5명의 광대가 수시로 변신하면서 빠짐없이 담당해내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하는 광대들은 박재홍, 여균동, 박남숙, 박희숙, 권태원, 그리고 제 비에는 장창익 씨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이렇게 농부가를 즐겁게 부르고 온 게? 아, 농산 일이 마냥 즐거운 줄로만 아시는 분들이 계신디. 에? 참. 아, 옛날에는 농자가 천하지 대본이었지만, 아, 시방은 그것이 거꾸로 되어버려가지고, 아, 농자가 천하지게 똥이야, 똥. 맞다, 맞다. 아, 하루 종일 들판에서 염병을 해봤자, 아, 남는 것이 없어. 아, 옛날에는 풍물도 치고 온 게, 참말로 신이 났는디. 아, 시방은 그 좋은 농악가락은 싸그리 없어지고 말이여. 아, 웬 통? 아, 동양만 뿌려대니, 아, 농사 지을 맛이 안 난다, 이 말이오요. 예? 아니, 어째서 잘하는 편을 한다라고. 아, 저렇게 저기 시잘 뜨게 없는 건 쏙 잘하느냐, 이거야. 에이. 아, 내가 재작년에, 아이, 농약을 뿌리다가 중독이 돼갖고, 아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디. 아, 그, 아, 농약 냄새만 맡아도, 아, 골머리가 아프다, 이 말이오. 에휴, 하늘도 잘 만난다. 무심하시지. 아, 어째 날씨는 또 요렇다냐. 에휴, 이 농사라는 거 말이여, 이 사람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여. 맞아. 아, 해가 제때 내려줘야 쓰고, 비도 제때 내려야 쓰고, 아, 이렇게 돼야 농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농사를 천지 공사라고 하는 것 아니여? 네. 이것으로 싹 다 불러다 놓고 한번 상의를 해야 쓰겠네. 자, 너희들 다 나와봐라. 너는 어째 맨날 쨍쨍 내려쬐면 어떡하냐. 시방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는디. 하하, 저놈 보소. 쓰잘데 없는지 지가 나하고 내 탓 나가네. 잘되면 니 탓이고 못되면 내 탓이다.
아, 그러고 요즘은 농촌도 금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과학기술, 영농기술이 날로 발전을 해갖고 모든 것이 현대가 되어가는 추세란 게 아, 라이프 센터 농사는 못 죽는다는 것도 핑계예요, 핑계. 어? 그러나 저는 오늘 서울서 사모님 오신 날인데 어쩌란가 모르는 겁니다. 자기 먹을 것만 따로 농약을 치지 말고 농사를 지으라는 말이요. 안정한 일이요, 이것이. 어? 예. 야, 너희들 오늘 하루만 내서 키우지 말아라. 아니 이것은 뭐요? 이것은 잡초. 아, 벌써부터 이런 희망적이 없는 게 생기면 어쩌는 거야? 너도 웃지 마라. 울먹게 가만히 있어. 웃지 마라. 안 되겠어. 이러다가 번지겠구만. 지도서 전두사한테 전화를 넣어봤을 거야. 아, 여보세요? 교환장? 어, 미스 윤이구만. 어, 미스 황. 오늘 몇 시 퇴근이야? 7시? 시간 있어? 어, 여러분, 지도서 좀 대줘. 아, 지도서지요? 거기 전지사님 계셔요? 예, 과장님. 아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올해 목표랑 달성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고요. 제가 이 총구석에 와서 근무한 지 3년이 넘었는데요. 어떻게 힘 좀 써주시오. 아, 예, 팩카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을 입구마다 아주 겁나게 크게 붙여버렸습니다. 예. 물론 있죠.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재차 홍보를 넣어야죠. 예, 안전하세요. 전주사 오시다. 누구셔? 어, 나 만보요. 누구요? 아, 찻딱골 사는 광만보예요. 아, 만보. 웬일인가? 아, 시발 급하게 됐어. 아, 나 뭔 일 생기면 자네선에서 알아서 전화하고 짜녀. 아, 시발 큰일 났단 말이오. 전화 통해가지고 뭐 비밀을 발설하려고 그려. 여기는 관공서요, 관공서. 아니고! 아니고 바뀌고 가네. 내가 지금 보고 공문 때문에 바쁜 게 오늘 저녁 기상실에서 만나더라고. 나 전화 끊어. 아, 시방 큰일 났단 말이야. 아, 일단 밥봐줄 건데 자꾸만 뭔 큰일이야, 큰일은. 아, 지금 우리 마을에 말이야 돌병이 번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아, 도둑이 늘었으면 잡으면 됐다. 돌혈병! 뭐야, 돌혈병? 아니, 내가 지금 우리 마을에는 돌혈병이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게 뭔 소리야? 어? 내가 곧 갈게, 기다려. 아이고, 자네 사장은 좀 타야 들었네. 야, 너희들 논두렁에 앉아 시방 뭐 하냐? 논두렁 연애하는데 여자 대가리 부담 많은 새끼들이 여기야. 이렇게 끝말 양치한 새들이게 금방머리처럼 터지는 것 같으냐고. 그렇게 제사들이 말이여 공무를 수행할 때는 이렇게 능당을 부린단게 바쁘다 바쁘. 어? 뭔 일이야? 아이고. 어? 뭔 일이야? 아, 이거 봐 이거. 근데 뭐 하셔? 근데 아, 종자는 뭘로 썼어? 아, 최고 아니여. 어, 씨알머리는 잘 염불었구만. 아, 비누는 뭘로 먹이고 질소비료가 최고라면서? 최고로 썼는지 이상하다. 야, 18, 18인데요. 아, 농약을 적게 뿌렸구만. 아, 농약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대단히 그냥 뿌려버려야지. 아, 그러면 냄새는 한번 맡아볼 것이요. 멋이야, 날 보고 농약 냄새 맡고 굴러 가란 말이야. 이상하다. 이것이 어디서 벌어졌을까? 여기 누구네 농이요? 아, 내가 짓는 농이요. 아, 원임자 말이요. 어, 삼청동 노의원. 원 국회의원이요? 삼청 아니원. 어디까지인데? 저, 그저 송신탑 있지? 어, 저거? 응, 어. 여기서부터 삥 돌아가지고 거기까지요. 삼청동보다 높구먼. 그래요? 여기 누구네 논이요? 방배동 허회장. 아니, 뭔 그룹 회장이요? 조기 축구해. 어디까지요?
사람의 미사일 부대 있지. 저거 물지만 거기서부터 빙 돌아가지고 거기까지. 축구장이 들어서도 한 연암흙에 들어서 건데 월드컵을 여기서 해야 쓰겠구만. 뭐? 여기 냄새가 안 나는지? 또 공기 한번 맡다. 여기 누구네 놈이요? 우춘샘이. 자네 마을에 이런 놈도 있는가? 아, 이 땅 임자가 자네 마을에 산단 말이오? 내가 말이오, 서울에다가 비싼 값을 쳐갖고 팔아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여도 고집이 불통이오. 딱 그 양반 웃기는 양반이네. 어디까지인데? 갖고 오시오. 저거 뭐야? 저거 개별관이오? 앱뚝이구만. 그러면 열병이 여기서부터 번졌을 가능성이 너무하다고 봐야겠고. 그러지? 내 특이 어디 갔냐? 자, 이리야! 이리야! 야! 마치 팍! 오구만! 어, 준세미! 아, 왜 그려? 짠, 애비 좀 와보소잉. 아, 인사 드려. 지도서 전주사님이요. 아, 그래서요. 우춘샘이요. 소 몰고 어디 가셔? 아, 뭐 때문에 술을 몰고 나왔냔 말이오? 아, 꼴 먹이려고요. 분명하지라. 지방 읍내 소들이 진출해가지고 난리를 펴서 구속시켰어요. 아, 춘샘이 자네 말이오? 올해 논에다가 농약 쳤는가? 아니, 안 쳤는디. 뭣이여? 농약도 안 치고 농사를 짓는단 말이오. 오메, 농촌 이도서 끝발안 쓰네. 내가 농약을 뿌리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오. 아, 저거를 좀 보란 말이오. 시방 우리 마을에 동열병이 번지기 시작했단 말이오. 아니, 저쪽은 우리 논이 아닌디. 봤다, 이 양반 되게 깝깝한 양반이. 지방 부열병이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는지를 다 확인하고 댕기는 중이요. 아, 처음에 어디서부터 발견되었는데? 발견을 허기는 나가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요. 아, 그렇지. 아니, 처음에 그거 논에서 발견되었으면 아, 거기서부터 발생한 것이지. 뭣이요? 자네 말이요, 지난 여름에 동네 사람들이 공동방지한다고 그렇게 고생들을 하는데 말이요, 무공의 쌀인지 지랄인지를 한다고 농약을 안 쳐갖고 저렇게 된 것이 아니요? 뭐 내가 알기론 뭐 자네 논에도 그런 논이 있다면서. 뭐? 아, 삼청 한의원 원장이 아, 농약 뿌리지 말고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동네 소문이 쫙셔. 뭐 셨지? 아니 어디서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야? 어? 아, 요새 농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까디? 아, 왜 안 비어? 처음에야 잘 안 되지. 아, 우리가 시방 하도 비료 농약을 쳐대갖고 아, 벌레들의 면역이 생겨서 그렇지. 원래 우리 방식들이 허봐.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단 게. 보시오, 지금 한전 앞에서 수색시켜는겨? 나가 농촌 지도서 나온 사람이여. 아, 누가 누구를 지도하고 그려? 지도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맞다, 이 양반 봐라. 우춘삼이라고 그랬지? 맞다. 이 차차골에 말이여, 산에서 뭔 일을 하고만 하면은 펜토통 싸댕기면서 깎으러 돌아서는 작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작자네? 보시오, 이렇게 나온 말이오. 추복 심해 때 아마 좋은 등급 받을 것이오. 등급이가 무엇이고? 생산비도 안 나오는데 아, 정말 하나도 없던지. 어이, 전주사! 모든 것이 말이오 밝혀졌던 게 우리는 받으라고. 보시오, 아가 사람적으로 얘기할 책이 협구적으로 나와야겠는데. 어, 대책을 세워봐야겠구만. 가더라고. 국거리가 죽은데가지고. 누가 나 불렀나? 만보. 근데 말이오, 아까 그 우춘삼 얘기가 사실 아니오? 네? 아, 그러면 도열병이 자네 논속부터 꺼졌을까? 왜 웃고 지랄이오? 아무도 없구만. 괜찮아, 천천히 해도 아무도 없어. 그런 얘기는 말이야. 그치? 읍내 다정집을 가갖고. 네. 다정하게 한잔 할수 없더라고. 내였을까? 아, 평택에서 멀리 왔는데 이것이 좋구나.
그래요. 오늘 저녁에 다녀서 만나더라고. 그래요. 최도시에 다리 아물었네. 가더라고. 잘 가. 자전거 타고 가죠. 아, 자전거 타고 가죠. 아, 뭐 오토바이를 하나 사야지. 아니 농사는 우리가 지었는데 아 쌀급은 왜 지네들이 먹여? 아니 어쩌다 중간에 이 사람 저 사람 끼어들었냐 이거여?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지 안 되겠구먼. 아 그리여 아, 서울서는 무궁에서는 감소를 더 쳐준다는데 아 내가 직접 올라가서 아 쌀 사는 사람을 한번 구해봐야겠구먼. 아 추수하기 전에 미리 약속을 딱 켜놓으면은 아무도 간섭을 못할 것 아니여? 그리여 이왕 말이 난 김에 나 지금 당장 서울 올라갈라네. 서울 올라갈라네. 그리여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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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파리는 서울을 가네. 역시 크니 크구만. 아 없는 것이 없다는 소리인데. 아니 근데 아, 그나저나 쌀을 어디 가서 팔려? 저거 쌀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볼게. 아니 저거만 뭔 수가 나갔구먼. 아이고 저 아이고 어서 오소. 살 살라고 왔는겨.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을 살러 왔어요. 아이고 아저씨 여기는 살 파는데요. 꿈은 모르는겨. 만보 살상회. 아, 우리 쌀 아주 좋은 쌀이요. 목에는 한 번도 안 친 쌀이요. 목에 쌀인겨? 예. 살은 어디 있는겨? 아, 지금 물이 노래서 쫙 차고 있구만요. 아, 이 아저씨가 지금 누구 놀리나 물건도 없이 장사한단 말이요. 에헤 참. 아 서울 사람 부인네들은 아, 마늘 양파 심기도 전에 밥대기를 한답서요. 저 우리 노래에서 다 키워나갖고 이제 거두기만 하면 돼요. 아저씨 지금 아저씨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죄가 되는지 아요? 유통질서 교란죄라고 하는 거예요. 유통질서를 교란하면 특정 범죄가 가중된다는 거 모르요? 아니 내 쌀을 내가 파는디 뭔 유통범죄요? 이 아저씨 서울 와가지고 사고 치겠네. 가서 가라카이 뭐하노? 너무 전방 앞에 장사한대 그럼. 그거 주 차필라마 TV. 그나저나 딸 어디 가서 파는 거야? 아니 뭔 집이 이렇게 크냐? 아 여기는 사람이 많이 살겠구먼. 어디 담이 어디까지? 얘라 모르겠다. 아 여보시오. 어디야 조용히 안 가. 누군가 대문인 것 같구먼. 어 근데 이게 무엇이요? 아니 꼭 젖꼭지 같이 생겼네. 띵동. 엄마 이거 뭔 소리야. 여보세요. 아이고 예 저 저 쌀을 좀 팔라고 왔는데요. 쌀 주문 한 적 없는데요. 아이고 예 저도 주문 받은 적 없는데요. 아이 근데 여보시오. 아 이거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얼굴 좀 내놓고 얘기합시다. 저는요 아저씨 얼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요것만 간단하게 얘기해줘요. 아이고 예 저 아 우리 쌀 아주 좋은 쌀인데 아이 좀 들여놓으시오. 이거 이 집은요 무공의 쌀이 아니면 안 먹어요. 아이고 예 제가 팔려는 쌀이 바로 그 무공의 쌀이요. 농약을 한 번도 안 친 쌀이요. 그 아저씨가 농약을 찾는지 안 찾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따 사람 되게 못 믿네. 아 우리 딸이 벌레 먹은 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니 벌레 먹은 쌀을 어떻게 먹어요? 무슨 말이에요? 특별히 재배하는 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 아 예 사모님 글쎄요 왜 정신 나간 사람이요 나보고요 벌레를 예? 내리 목욕물이요? 아까 다 받아놨어.
이건 제갈량 고구마 깎아먹던 세레카 이 칼은 하이스카리 칼을 찌그러져라 망그러져라 깨그러져라 그렇고도 신문지를 자르면 토로코 면도카 아이고시오 옆에 계신 분은 아, 뭘 그렇게 중얼거리시오 아 연습하는 중이에요 현대는 피할 시대 아닙니까? 아, 피할 구라가 좋아야지 물건을 많이 팔죠. 텔레비전 냉장고다 팬티 스타킹이나 쭈쭈바다 만나가다 뭐 그런 거지 물건이 좋아가지고 전부다 신문이다 텔레비전 가지고 피할 구라는 빵빵 어머 때려대니까는 안 사고는 못 죽이는 거요 예 이상한 재주구만요 그럼요 근데 안 만들어도 그 아, 필요 없으면 안 사는 거지요 안 그래요? 아 근데 이거 아, 이쪽에 계신 분은 뭘 하는 분이요? 싫었다요!
뭔 사물라도 야, 저 모양이시오. 아, 저는 보기 1등실인데요? 참나. 아이, 놀고 먹는 놈이 무슨 1등실이요? 6등실이지. 울고 먹어요? 좀 괜찮은 직업이고 뭐. 아, 그 전에 뭐 했을 거 아니오? 예, 똥차를 끌었지요. 아, 근데 요즘은 말이에요. 그 재래식단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페아누로 타고 있습니다. 스페아? 아, 스페아가 뭐요? 아, 그 자동차 다 여예비로 달고 다니는 거 말이오. 아, 예, 그, 아, 스페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빠뜨라면 꼭 있어야 한게요. 아저씨. 예. 우리 같은 스페어 운전수는 말이요. 예. 그 자동차 타이어 부담도 못해요. 아니, 야, 서울에 자동차가 이렇게 많은데, 아, 일자리가 그렇게 모질라요? 아이, 그 말 좀 걸지 마시오. 운전사 혹은 잡담 금지요. 아니, 안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안 나와요? 맹맹맹 이 차는 수출력 어떡하.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뺑글뺑글 돌아서 하고 한 돈천이면 하늘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마이카를 사드리는 게 있는 천대주의 기 현대는 마이카 시대의 마이카. 아, 기름도 안 따고 나면 아, 그 자동차는 그만. 아, 길에서 먼저 팔라고 그러면 붕붕붕 아이고 서울을 떠나거라. 아이고. 예, 여보시오. 예? 아, 자동차가 한 대라도 더 나와야 우리 같은 사람 먹고 살 길이 생길 거 아니오. 여보시오. 하루 벌어 하루 입사하기가 얼마나 빡빡한 줄 아시오. 오늘같이 날씨가 꾸물이하면요 나 같은 놈 완전히 공쳐버린다고요. 아, 그런다고 무슨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옵니까? 아니, 아, 방금 오신 말씀은 좀게 걸리는겨. 걸려요? 아니, 비가 올 때는 와야지. 전에는 아저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막상 길거리를 흥상 노릇 하다 보니까요. 날씨가 조금만 꾸물해도 가슴이 철렁거요. 그래서 실례합니다. 제가요 4시 30분 차인데 안 그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해야 하거든요. 이 차를 타느냐 못 타느냐에 따라서 여천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만 나왔다 들어가 주시겠어요? 네? 변비 걸렸다고요? 아줌마, 여기 1등실 빈 거 없어요? 1등실은 예약을 해야 있어요. 아이고, 깃발 뜨는 건 누구?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먹고 살 길이 꽉 막히니까. 똥도 꽉꽉 막히니까.
가져왔는디. 쌀도 하나도 못 팔고, 아, 너희들 줄 밥도 하나도 못 가져왔다. 그렇지만 내가 이번에 서울 가서 괜히 배웠다. 너희들 밥 달라고 했지? 그렇지만 서울은 말이여, 너희들 줄 밥이 저 어디로 흘러가 버렸더라. 그렇지만 조금만 참아라. 그래요. 내가 그 서울서부터 참고 온 그 내 똥이라도 빨리 싸서 줄 텐게. 그래요. 조금만 참아. 에이, 같이 힘 좀 써 보더라고. Yeah!
말이야, 카메라. 앞에 있잖아. 자, 저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두 명. 좋습니다, 움직이 좀 말아주세요. 준비됐어요? 네. 됐어요? 스탠바이! 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적 80분의 진선미 기자입니다. 여기는 경기도의 창문 행산면 선사시대 유물발굴 현장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청동기 시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옛 집터입니다. 바로 이 집터 어딘가 묻혀져 있다고 알려진 그 신비의 유물이 지금 막 발굴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박 대표 인사들과 수많은 보도진들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유물이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이 유물이 우리의 정신사 및 문화사의 뿌리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의 이론과 사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유물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한 장의 옛 문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문서를 발견한 앵산동 주민과 단독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평안이 어떻게 되세요? 서정재라고 하는구만요. 네, 이 마을에서 사신 게 오래되셨습니까? 아니요. 원래 친정은 전라북도 김제국의 금산면인데요. 여기로 시집 온 지는 한 3년 됐구만이나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아니요. 무슨 영상 한국을 지다 떼는데요. 아, 그날도 낭구를 치러 와갖고 이 집터 자리에서 짜잔 낭구를 긁었는데 아, 웬 구덩이가 빼끄러만이 안 나갔어. 아이, 너무 깜빡이게요. 언니께서는 지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 지로 말하자면 조상대들 하고 살았지요. 아, 그러니까 본 적이 여기구만이야. 아, 이 집터 자리에 대해서는 집터 자리에 대해서는 여기구만이야. 여러분 그뿐이게요? 아, 똘똘없이 종이박스가 있더란 말이요. 아,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본인께 유상스러운 글자들이 쫙 써져갖고 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더구만이라. 아, 그래서 저기 계신 우리 마을을 이렇게 갖다 대드렸구만이라.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나오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상도라고 합니다. 지가 젊었을 때는 글을 좀 읽었지요. 아, 그래서 시방도 마을에서 뭔 일이 났다 하면은 지한테 물어보니까요. 아, 그날도 저거 있는 금산댁이 아, 뭔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봐도 문자가 안 되고 또 이렇게 봐도 문자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확 들어요. 아니, 이상한 생각이라뇨? 저기 창고벽에 쓰인 글씨를 한번 보세요. 이웃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아, 네. 네. 아,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서 전화를 하는데 이날따라 전화가 계속해서 불통이에요. 네. 이렇게 무비해서 유비무안이 되었어요. 네, 그렇죠. 네. 방금부터는 지가 님인데요. 배워 쌌다는 사람들은 아, 자기 집에 불이 나도 불도 못 끈단 게요. 아, 전화가 안 되면은 딴 방도를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시어요, 그. 문서요? 예, 문서. 문서를. 바통이요? 아, 예, 바통. 바통 올려갖고 싹다 마라송을 쳐갖고 저그 앵산면 지성에다 신고를 안 했겠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바로 저지요. 네. 아, 그란디. 아, 어쩌다 조산도서가 신고 무시하면 일방적으로 공격하니까요. 어쩌든 뭐라는 꼬라지를 본 게 현대로 타기는 별로 같소. 네. 그렇게 참으로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유물이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는 실로 우리 온 국민의 투철한 반공정신이거든
내 성질을 모르는 미모양아시라. 네, 다음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먼저 고고한 인격과 고루한 사상을 가지신 고고학교의 원로 맹공대 교수와 잠수하고 계십니다. 경찰 당국은 4월 8일 공 4시 30분 네. 주민신고에 의해 가지고 간첩들이 난습해로 보이는 괴문서를 습득했습니다. 네. 이를 즉각 국립과학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네. 그것은 간첩들이 난습표가 아니라 연내불명의 상형문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따라서 사회 방향을 제공적 차원에서 문공적 차원으로 옮겨가지고 이를 즉각 라제 관리국에 연락, 현장을 철저히 보존, 신속히 발굴토록 조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예. 아, 선생님 교수님. 아, 예. 그 문서가 작성된 연대를 언제쯤으로 추정하십니까? 그것이 초기의 질에 있어서는 네. 100년 안팎의 것으로 빕니다만 글씨의 기획에 있어서는 많은 연천으로 그것으로 올려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죠. 예. 기물 가용 시천주 시천주자 기물주 위 기물 구 아니냐 이래요. 예. 기물 가용 시천주 기물 가용 시천주 이 물건은 하늘을 모시는 데 쓰이는 것이니 오 주여 오시는 사람이 곧 주인이라. 오 하나님. 오 장군님. 이 기물구 말이냐. 이 기물구 말이냐. 이것으로서 만인을 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옳다. 오 할렐루야. 오 황제님. 카카. 법전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 소유자가 상속자를 지정하면 당연히 그 상속자의 것이 되기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방향은 원 소유자가 지정한 그 상속자를 검거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늘을 모시는 사람이라카는 이런 애매모호한 표기만으로 그 원주인이 지정한 상속자를 색출해내기에는 우리 전 경찰력을 동원하더라도 로사입니다. 네. 정인 교수님. 예. 그 문서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을 모시는 데 쓰이는 물건이라 하는 것은 네.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기요? 예. 고대 선사 시대에는 제사장이 그 사회의 정치적, 정신적으로 지주가 되어 왔습니다. 네. 뭐, 이것은 지가 작년에 발표한 재판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유물의 죄는 누가 되겠습니까? 아, 그거야, 물론 모든 윤리 도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균관의 소장에서 네. 운묘 제례 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아, 그것이 그렇지만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서에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시피 하늘을 모시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이 유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할렐루야. 와씨! 와하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어떤 귀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 옥황상제님을 모시는 신단이시다, 신단! 상제님께서 놀려보시겠구나! 아니, 하늘 하면 옥황상제니 하느님이니 하고 단순하게도 말씀하시는데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하니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학계 인사들이 모두들 종교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 해석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물은 예술로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팔테르 신전이나 프랑스의 노트장 사원 역시 오늘날에 와서는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예술로서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물건은 소중한 물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 물건이 그렇게 소중한 물건이라면 이것이 예술품이든 골동품이든 종교에 쓰이는 제기이고 어떻게 개인이 이것으로나 특정 종교단체의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제 생각인데요. 이것은 적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막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왈가 왈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물건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물을 직접 공개하겠다는 당국의 발표가 방금 있었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 역사적인 유물의 공개 현장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네! 드디어 그 신비의 유물이 살아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정말 전세상 기사입니다! 이 유물은 도저히 내 말을 할 수 없는 민정미세 문제적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사를 지낼 때 쓰는 향로가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옆으로 보십시오! 똑같이 보입니까? 십자가에! 십자가! 옳지!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 심하고 괘씸하잖아! 이것은 우리 단군 조상님이 쓰시던 신주단지로다, 신주단지! 어이, 어쩌냐고 씹으려고 했느냐! 씹으려다니! 씹으려다니! 밖에 인사들의 의견이 다시 한번 궁금한데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 장관을 해주오. 이것만이 옳고 저것은 그러다라고 하는 흑백논리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30년간의 노련한 제 수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물건이 이렇게 소중한 물건이라면 원 소유자가 이렇게 함부로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 이 속 안에 장물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이 속 안에요? 제가 열어볼라 합니다. 느껴주십시오. 물러나 주십시오. 위험합니다. 총! 아이고, 이게 와 안 열리노? 붙은 놈 같네. 네,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뚜껑을 열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을 것이며 그가 곧 지낼 것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도 달려들 나가는 작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작물이 파손되어 현장 검증에 차질을 빚는다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 앞에 질서를 지켜서 즐겁고 명랑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사람은 준비하시고 방송통이
비장입니다. 임전 무태 살생 유택. 주야 저 뚜껑을 눌러주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운명의 덕으로 닥쳐 주시옵소서. 지네 사청룡이는 500호라. 아하, 초부정 소영전에 만부정을 받아주시옵소서. 아, 이번 판 나가리 났습니다. 비프스테이크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얼마나 삶은 돼지머리에다 막걸리나 마시러 가자. 부장님, 스파게티나 피자 파이는 어떨까요? 피자 파이 좋죠. 아, 공중전골! 아, 공중전골! 또 분열이군요. 우리 사시미에다가 나폴레옹 꼬냑이 한 잔 먹어. 각자 내려가 갑시다. 전도다, 사르시오. 사르미 면허 가자. 조교! 조교 어딨노? 차대나! 밥 먹으러 가도록! 우선기양! 철수하자! 아이고! 시끄럽게 떠들어 쌌으니 모두들 가버렸구먼! 응? 그 테레비 생방송이라는 게 말이여! 막장 수정을 딱 해볼게. 아무것도 아니면. 아, 그 서울서 왔다는 교수 말이요. 아는 게 별로 없다. 아이고, 아이고, 그 멋이냐. 그 아나운서가 멋인가 하는 여자
그리고 아까 그 경찰국장 형님 말이에요. 항상 무슨 이 양반. 형님이 저번 선거 때 이 마을에 고무신을 돌린 그 양반이에요. 떨어졌지? 떨어졌죠. 근데 말이에요. 알다가도 뭔 일이지? 뭐지? 아, 나가 보기에는 꼭 밥 짓는 밥솥 같은 일이 말이에요. 아, 우리 다 꼭대기니까 눈에 보이는 게 가마솥밖에 더 있겠어? 어디 열어보거나? 열어보거나. 조심해요. 가만히 있어라. 정봐요. 아니, 장정들은 왜 기경만 하고 있는겨? 어? 기운 들었다 멋에다 쓰려구려? 어디 와 열어봐. 아, 기운 쓸 때는 따로 있단 게요. 그러면 아까 그 문선가 하는 종이가 불쏘시개 란 말이요? 아니, 아 그럼 내가 불쏘시개를 들고 지석까지 마라송을 했단 말이야? 아, 그 불쏘시개가 뭐가네? 이거 배고파 죽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요? 아이고, 선도 있고 홍게 밥이나 지어먹어야 쓰겠네. 다 지어먹어. 그래. 사람을 불러가지고 요번에 해야 돼. 아이고, 야, 꼬마야! 만지마! 아, 다들 나오라고. 그래, 어이, 왔는가? 이, 다 왔어. 그러고 말이요. 우리 말이요. 어이구. 타작을 한번 해보세. 어이구.
잠깐 그 총각 어디 갔어? 총각 밥 먹어야지 밥. 총각 튼튼해 보인다. 잘 생겼구만. 밥을 먹습니다. 잘 묵박합니다. 밥 먹고 난 뒤 두 번째마다 식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천만 잠들었을 때 자 우리는 깨어. 시켜온 이 특실 감방장 인천 사십이다. 열차. 지금부터 감방 수칙을 폭창한다. 감방 수칙. 너희들은 왜 따라서 안 해? 감방식 하나! 감방장은 하느님과 동기 동창이다. 불! 그면 주는 대로 먹는다. 그면 주는 대로 먹는다. 셋! 셋!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넷! 넷! 신나게 때리면 전락에 맞는다. 10분 메뉴를 백판으로 쓴다. 실신. 영양탕. 혼대. 마염자구. 오신탕. 성게백수. 수내비. 비빔밥. 오량주. 맛있게 먹었냐? 네. 서양옷. 신고를 바꿨다. 일종 샷차. 315번 신촌 남배락 새마을 금고 횡령. 형 지금 담당. 형 지금 담당. 어? 네. 수감번호 444 남산울보 및 도로교통법 위반. 정보 담당. 정보 담당. 어? 수감번호 310 구로동 탈거머리 집시법 위반. 운동 담당. 운동 담당. 어? 수감번호 공영방 무전 취식 애식 담당. 애식 담당. 어? 번호 625번 전라도 땡크 노상강도 기울 보자. 수감번호 508 동대문 시장 짱구 엄마 공무가 집행이 방해죄. 청소가 담당. 너 수감번호 588 대명 공창 후리가리 노래할 줄 아냐? 네. 오락 담당.
시비 시비 유언 비어 유언. 야, 얘 요새는 유언해도 들어오냐? 잘 모르겠습니다. 뺑기통 청소. 뭐야? 뺑기통? 야, 니들은 위아래도 욱살. 핵이네. 야, 탱크. 예. 온대 선 좀 봐라. 알겠습니다. 손 다 맞습니다. 저 영남탱이 손금이 완전히 범죄이구만. 아니, 영감을 데리고 장난을 하는 거야? 문 열어, 나 나갈란게. 영감, 억울해서 그래? 아니, 이 안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야, 네. 억울하단다. 형님, 어? 우리 심심한데 재판 한번 붙여볼까요? 오, 저 검사 영광입니다. 야, 588. 변호사. 네. 꼽냐? 저, 네. 저기. 야, 그 문 앞에. 너 경비. 머리 짧은 애들 빌어보내지 마라. 영감 이름이 뭐요? 고구 거사예. 어, 고구 조사. 올해 몇이요? 예수. 자, 예. 한, 흔들러. 30으로 한다. 젊은이, 뭐하다 들어왔지? 아이씨. 아, 내가 뭘 땡기 들어왔는지. 아,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이여. 아이, 순전하다 그러는디. 아, 내가 뭔 말씀을 설파를 했다고 하는디. 아, 내가 뭔 교지의 말씀을 설파를 하게. 오, 야, 말씀을 설파해? 그래, 무슨 말씀을 설사했지? 군사 양반이 그러는디만, 아니 내가 뭐 밥이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아 유언을 했다고 해. 아니 내가 죽을 때도 안 됐는데 뭔 유언을 했겠어? 아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지. 너나 나나 똑같은 밥이다. 너나 나나 똑같은 밥이다. 아... 나도 밥이고 나도 밥이다. 야, 뭐라고? 검사. 예. 기소해. 알겠습니다. 피고가 보고거사인가? 피고는 공장 농촌 시장가 사창바닥을 도로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내 밥이다 하고 한 사실이지. 너 가다 마다. 아 내가 거기서 사는디. 아니 그치. 아 내가 뭐라고 했다고? 너는 내 밥이다. 너나 나나 똑같은 밥이다. 형님 오리발 내밀는데요. 사장님 이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재판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먼저 판사와 검사의 자격 미달에 대해서 그 불안함을 지적하지 않을 겁니다. 야 이놈의 시키더라. 도둑놈들끼리 재판하는데 자격은 무슨 자격이냐? 아 그렇다면 본 변호인은 피고의 신성한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무려 변호인단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아이고 논다 놀아. 박 검사. 네. 원고 알겠습니다. 피고 허그는 자신의 의사와는 별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잘못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탑승리 목에 문지기로서 출발하여 광화도 모사철에 행자로 있다가 신촌 모성당에 총재기로 참 급기야는
수족회와 등산교까지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각 종교를 방어하다가 급기야는 밥에 관한 세비교리를 날조 유포함으로써 이 사회를 혼란과 종교의 도가니탕으로 몰아넣었다. 예쁜 검사는 눈물을 머금고 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검사는 피고를 무조건 사이비 종교 교주로 몰아붙이고 피고의 종교가 사이비 종교인지 진짜 종교인지 어떻게 증명을 하죠? 피고 호구가 사이비 종교로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우롱했는지는 만천하에 공개된 사실. 첫째, 저 임금에 시달리는 여공들과 저 고가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선동, 공연히 웅성거리게 했고, 둘째, 하루살이 날카파리들이 사는 데 가서 너는 내 팔이다 함으로써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들의 신들을 셋째, 한마디로 문남성들에게 시달리는 창녀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재판장에 만약에 창녀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는 3아웃 체인지가 나이스데이! 오기 막한거죠? 국제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호텔 디노쇼에 나타나서 너는 내 밥이다! 라고 함으로 해서 많은 돈을 주고 식사를 즐기려는 교양 있는 분들의 밥맛을 절대적으로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피고 호구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데를 드나들면서 너는 내 밥이다! 라고 한 사실이 있지!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피고에게 억지 사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니, 억지 사실이라니! 피고에게 묻겠습니다. 피고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밥이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이, 글쎄, 내가 몇 번을 양을 해야 되는고! 나는 분명히 너나 나나 똑같은 밥이다 라고 했다. 재판장님, 방금 피고의 진술을 통해 확인이 된 다와 같이 피고가 말하고자 한 본래의 의도는 너는 내 밥이다 가 아니라 나는 밥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다고 봅니다. 아니, 나는 네 밥이다나 너는 내 밥이다나 똑같은 밥 아니야. 어떻게 너는 내 밥하고 나는 밥하고 같을 수가 있지? 재판장님, 나 너 밥이나 너 나 밥이나 너희들 자꾸 이렇게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 바로 이 점입니다. 피고 호그는 현명하신 재판장과 똑똑하신 검사마저도 헷갈릴 정도로 혐의의 사람들을 우롱했던 것입니다. 예, 본 검사는 피고 호그의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 측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좋아. 김호중이 이병채 정주 헤이 김호중 이병채 정주 헤이 재판장님 증인들이 수치인 주소불명 부친상 천계지변을 만나 도착하지 않은 것 부득이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증인은 다이어트 호텔에 간 적이 있습니까? 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탈리식 정통 뷔페를 먹고 있었지요. 당시 피고의 행적과 증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름 내내 잊었던 식욕을 되찾으려고 가을맞이 단풍 디너 뷔페에 갔었습니다. 오믈렛도 먹고 마카로니도 먹고 타조구이도 먹고 이탈리안 포카치오를 한잔 거만하게 마실 때 입구 쪽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무대에서는 심술봉이가 마이크를 잡고 남자는 배 여자는 암초 먹었다. 예, 저 영감탱이가 무대에 나니 너는 내 밥이다. 우리 모두가 다 밥이야. 너도 밥이고 나도 밥이야.
합의란 것은 말이야. 예, 기동경찰 일개 소대가 투입되어 저 영감탱이를 잡아갔습니다. 아? 그런데 그 이후 저는 밥맛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우패 사태 이후에 밥맛을 잃은 거지. 저 영감탱이가 나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한 바로 그 당번입니다. 이상 검사 특성이지만. 변호인 반대십니다. 증인은 평소에 밥맛이 없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평소에 밥맛이 없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이 그러니까 이른바 그 말하자면은 재판장님, 이거 유도신문 아닙니까? 당연하죠. 혼자 먹습니다. 잠은 둘이 자더라도 밥은 재판장님, 바로 독점 때문입니다. 독식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증인에게 인신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너 임신할래? 야! 속기록은 삭제! 재판장님! 따라서 이번 형사사건의 초점은 배구가 너는 내 밥이다! 라고 했는가? 아니면 나는 밥이다! 라고 했는가? 바로 이 사실 여부에 집중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밥이다! 라는 것은 이 사회를 약육강식의 지배질서로 보려는 의도임에 비해 나는 밥이다 라는 것은 상부상조, 공생, 공존하자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옳소!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변호인 측 증인을 무조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돼. 지금 너희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단체 행동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변호사 측 증인으로 나서기만 하면 알아서들 해. 허영판다 물러가라. 검사! 네. 업적 모독죄로 구속하도록. 어이, 정리! 학생증 뺏어라. 위해서 증언대에 나와주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김밥장수입니다. 저는 김밥을 만들어 큰 회사마다 다니면서 도시락 파는 일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나면 모두들 밥이다 하면서 좋아들 했죠. 그런데 도시락 장사가 좀 잘 되니까 김밥을 전문으로 만드는 큰 공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네들끼리 납품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우리가 짐 없는 사람들은 건물 출입도 못하게 됐죠. 저는 별 수 없이 서울역, 남대문, 동대문, 왕십리 등을 돌아다니면서 김밥을 팔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슨 환경미화다 뭐다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쫓기고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시환경입니까? 외국에서 높은 손님이 온다고 우리 행상들을 마구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린 삼남매에게 김밥 남은 것이라도 갖다 줘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 김밥들이 그만 길 한복판에 마구 채이고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은 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것들은 그 사람들 밥이에요. 저는 방지교공입니다. 우리 공장은 수출을 많이 해서 산업 훈장을 몇 번 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배가 고픈 것은 중간에서 우리 밥을 가로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조합을 만들고 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 정체 모를 사람들에 의해서 마구 강목으로 얻어맞고 가진 협박을 당하면서 방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악에 맞춰 끝까지 대들고 싸웠습니다. 우리 방지교공들은 공중에 떠다니는 실밥을 먹고 삽니다. 해결에게 걸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분하고 억울한 것은 임금이 많고 적거나 작업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밥입니다. 우리가 바로 호구인 것입니다. 예, 나도 할 말이 있어. 내 비록 노상 강도지만, 야, 노상 강도지만 하고 산 거 아니야? 맹벌이 포장마차 배추장사 때밀이 88살롱 기도, 야, 나도 안 해본 거는 다 해봤다. 그런데 말이야, 할 만하면 돈 내놔라, 살 만하면 철거라, 절 만하면 이쁜 들에게 와이로 써라, 뭐해라. 야, 우리 같이 돈 없고 백 없고 학벌 없는 놈은 말짱 두루묵이라고 알아? 이 사회가 서로 뜯어먹게 돼 있어. 자기가 잡아먹지 않으면 자기가 잡혀먹히는 거야. 알아?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야. 누구는 불만이 없어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너희들 말이야, 날더러 포악한 감방장이라고 욕들 하겠지만 말이야, 나 원래 뱃놈이야. 인천 부두에서 장래가 총망대로 그물잡이였다고. 내가 턴 집들 서울 장안에서 내놓으라 하는 놈들이야. 너희들 걔들 어떻게 사는지 알아? 수영장은 약과야.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걔는 뭐야 그거? 어? 에스컬레이터. 그래, 에스케라. 그게 걔네들 집에 있다고. 어, 형님, 어? 형님. 가만 있어 이 자식아. 내가 턴 집이 열 집도 넘는데 신고를 한 집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너희들 이상하지 않아? 어? 그리고 말이야, 너희들 내가 어떻게 붙잡힌지 알아? 이 교도소 담보다도 더 높은 담을 사뿐히 넘는데 갑자기 비상벨이 막 울리면서 탐조등이 막. 재판장님! 지금 재판이 개판이 되고 판사님께서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판이 되기 전에 제가 구형을 때리겠습니다. 피고 혹은 땡전 한 푼 없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 자기의 무능력을 마치 사회 구조적 모순인 양 착각하고 발에 관한 사이비 교리를 날려 유포함으로써 국가의 졸림마저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민심선동죄, 국세무민죄, 국어문고, 혼동죄, 식량수권동죄, 인간존엄성 평가 전환죄. 재판장님, 지금 형량이 막 100년을 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사형이냐 무기냐 이 둘 중에 하나만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재판장님, 사형과 무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본 법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고가 형량을 다 살 수 있도록 피고의 수명을 연장시켜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피고의 수명을 어떻게 연장을 시켜도 사형이야, 사형. 네. 이런 사람은 밥을 먹일 무죄. 필요가 없어. 무죄. 죽여야 되는 거야. 무죄. 자식들아. 무죄. 좌우지가 사형. 무죄. 좌우지가 사형. 무죄. 사형. 박정희, 박정희 썼습니다. 썼어요, 썼어요. 아이, 전... 네, 특실 감방 지침 점호 1원 보고 청원 18명.
최우진슬도 듣지 않고 사형을 때리는 게 어딨어요? 야, 어떤 놈의 시키가 최우진슬도 안 듣고 사형 때렸냐? 야, 인마, 그래도 우리가 재판 놀이하면서 하루 징역 깼으면 됐잖아. 헤드라이트 끄고 찾아. 야, 이거. 몸이 아닐세. 만 가지 병을 다 앓고 있어. 그렇지만 난 내 병을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네. 왜냐고? 세상이 다 병들었는데 내 한 몸 편하면 못 오나? 내가 돌아다니면서 늘 한 마디 하나 나나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니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야. 밥이란 것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을 다 내게 살리는 것이야. 사람은 밥을 먹어야 일을 하고 일을 쉬어야 밥이 생기는 것이야. 자네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지 않아? 남의 밥을 뺏어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나부랜 것이야. 밥을 나눠 먹으라고. 너나 나나 똑같은 밥이라고 말이야. 당신들은 밥 중에서도 밥이야. 호구 중에서도 호구야. 당신들은 다 나가야 해. 이 감옥에서 다 나가야 해. 어디서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을 그것이 안 잊혀지고 꼭 생각이 난단 말이야. 모든 밥상 머리 풀 때 모든 산 위에 검푸를 때 모든 길에 비단이 깔릴 때 아홉 짐승 말을 하고 밤여치 잔치 없고 기러기 이러기 이러기 높이 날고 높이 뭐
길목에서 길을 막았다가 입고 뒤집어쓴 모습 그대로 연립판으로 뛰어든 사람들이다. 교사도 있고 방석국 구성작가도 있고 가사를 듣던 교수들도 있다. 그들이 모이면 우리 모두가 광대임을 듯한 꿈이오 바둑을 듯한다. 다시 한번 두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연희광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청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원으로